인공지능이 매일매일 다른 배합의 향수를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날의 기분, 날씨, 상황에 따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날마다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향료를 44병이나 사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뿅 가게 만들어버릴 인공지능 향수 머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공지능 작품들이 모여있는 인공지능 위크 2023에 이걸 전시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뿅 가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예민한 감각이 뭔지 아세요? 미각? 아니에요. 후각이라고 합니다. 후각. 아... 그래서 완벽하게 취향 저격하는 향을 만들어서 맡기만 해도 뿅 가버리는 뿅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맡기만 해도 막 기분이 마구마구 좋아지는 이거 약간 위험한데? 좋은데요? 향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향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제조 과정을 알고 잘 여쭤봐가지고 원료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향에 대해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뭐 성수에서 저희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저희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작성하시면 돼요.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들고 싶은 향. 귓불이랑 어울리는 향은 무엇일까요? 순점 냄새랑 WD 냄새일 텐데. 그러면 오래... 공장의 향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오래된 공장의 향 괜찮은데 뿌리실 건가요? 한번 뿌려봐야죠. WD 향수 나오신 거 혹시 아시나요? 윤활 방청제 스프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뭔가요?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공장의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저는 숲을 좋아하거든요. 나무 숲.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겁게. 무겁고 진하고. 진한 거랑 무거운 거랑 다르구나. 너무 짬뽕 아니에요? 숲인데 진하고 무겁고 물도 있고 시원하고. 보통 이렇게 향수 만드시는 분은 없죠? 오래된 공장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탑 미들 레스트가 혹시 어떤 건지 분자량에 따라서 나눴다고 생각하십시오. 아 진짜요? 신기하죠. 분자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처음 향수를 뿌렸을 때 나는 첫 향. 파인. 오 소리 넣는 냄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고급진 소리 넣는 냄새. 레몬. 레몬은 레몬. 레몬. 알데하이드. 뭔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느낌인데. 아니, 다른 물질로. 이거 좋다. 점점 공장에 가까워지고 있어. 아, 지금 나무님 적은 향이 자몽, 플라워 가든 16가지? 혹시 16가지가 섞이나요? 가능은 한데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스민은 한 방울 1 적어주실 거예요. 진짜 톱업 향이 나는 것 같아요. WD보다 조금 더 무거운 향인 것 같아요. 원하는 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나요? 네. 진짜 뭐 베이스도 있고 향료의 비율도 엄청 세밀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설계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짜자잔! 탑 노트, 가운데는 미들 노트, 끝에는 베이스 노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는 첫 향인 탑 노트가 들어가고 맨 밑에는 베이스 노트. 총 45병이고요. 한 병은 향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향수 베이스, 나머지는 44가지가 향료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향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최대한 많은 향을 섞어서 좋은 향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태블릿에서 사용자가 얘기를 하고요. 팜 API라는 구글의 대화형 챗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연결을 해서 그날의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판단해서 향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나무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무님을 위한 향수를 만들어주는데 그 향수를 맡으면 나무님이 뿅 간다고요? 취향 저격을 받으면 뿅 가는 거죠. 그걸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향수 무인 자판기네 그냥? 그렇다 보시면 되죠. 근데 인공지능이 취향 저격하는 이 향수가 나오잖아요. 향수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향수의 이름을 AI가 다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해줍니다. 혹시 이걸로 장사하실 계획인가요? 장사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큰 돈 한번 만져볼까요? 제 키만 하죠? 먼저 펌프부터 달아야 합니다. 이 펌프가 정량만 나오는 펌프예요. 원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만큼의 양이 나올 수 있게 이 원리를 이용하면 정량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mm가 나온다 1초만 이게 작동되게 하면 되고 2mm가 필요하면 2초 작동되게 하고 지금 코드가 이 버튼을 누르면 0.5초 동안 작동되게 돼 있거든요. 눌러볼게요.
오, 0.5g. 1초에 1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로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회로 짱 커. 모터를 45개를 작동시키기 위한 회로인데 저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터 50개 다 전선 납땜하라는 거죠? 45개입니다. 재밌어요. 향료가 나올 구멍을 다 뚫어줬고요. 그리고 LED를 다 붙여줬습니다. 조향할 향들만 이렇게 불빛을 탁 비춰가지고 그 향들만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내가 이 향들을 섞을 거다. 네, 간판 주문하신 분 김강호 씨 계세요? 김강호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멋있죠? 네. 각벌 AI 퍼퓸화. 원래 보통 간판 업체는 달아주기까지 하거든요? 아니요, 우리 신개념입니다. 신세대, X세대. 아, 한 번만 달아주고 가세요. 전원을 딱 켜고 펌프들을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이 일단은 끝까지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딱 켜고 이걸 누르고 있으면 1번 나와요? 자, 나오는지 보죠. 오! 자, 딱 멈추고 한번 앞을 보시겠어요?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떤 향료가 뽑히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펌프도 나온다는 걸 봤는데 이걸 어떻게 섞어주나? 팔다리를 새로 오신 메이커 투넬님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투넬, 이게 뭔가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 병을 여기다 넣으면 향수가 채워져서 다시 올라옵니다. 결합해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구글의 팜 API를 사용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팜 API를 사용하면은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학습시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구글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몇 년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고를 때 항상 똑같은 걸 고르지 않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만들어진 향수의 목록이거든요. 고급스러운 터치, 야간 휴식, 편안한 저녁, 백일몽과 같은 이 향수는 달콤한 낭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향수 만들어 봐야죠, 나무님. 네, 한번 해보시죠. 여기 한번 네. 눌러보시겠어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해내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향수 기계를 만들었어. 와우. 그렇군요. 넌 어떻게 그걸 했니?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 당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향수의 이름은 공원에서의 하루이며 화창한 날 상쾌한 공원 산책의 향기. 이 향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공원에서의 하루 딱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 자, 여기에 내용물이 나왔고 여기다가 병을 넣어보세요. 슉 넣으세요. 이제 유칼립투스, 블랙커런트, 로즈마리, 패출리, 마지막은 퍼퓸 베이스. 우와, 색깔 봐. 뭐야 이거. 이야. 이게 공원에서의 하루 향입니다. 공원에서의 하루. 네, 향수병과 여기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서 네, 이렇게 이쁘게. 네. 이렇게 딱 두 개가 사용자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뿌려볼까요? 진짜 풀 향이 엄청나고 공원 향이 나는데요, 진짜? 와, 미쳤는데? 근데 AI가 이걸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저도 처음 맡아본 향이거든요. 특이한 조합의 향이 나왔네요.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 진짜 AI가 정말 좋은 향을 만드는지 평가받기 위해서 엄청난 곳으로 갈 것입니다. 가보시죠. 인공지능 위크인데 이거 우리 목적지이거 맞아요? 맞죠? 저희가 인공지능 기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AI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향수를 평가해 주는 거죠. 이 컨퍼런스에 수많은 회사가 참여하거든요? 대기업이 몇 개? 카카오, NC소프트, 쿠팡, 야놀자, 데미니. 그 사이에 깃불이 있네요. 와우, 깃불.
오늘 아침에 되게 급하게 나왔어. 향수의 이름은 신바람이며 바람 부는 날 숲을 떠올리게 하는 상큼하고 자연스러운 향입니다. 감각적이다. 과연 숲의 향이 나는지. 오 진짜 살짝 젖어있는 그런 숲속 향이랑 이 상큼함을 뭘로 줬나 했는데 여기 지금 레몬이랑 그 다음에 시더우드. 아 이게 시더우드 숲향을 내는 게 시더우드인가 보다. 오 이거 좀 제 취향이에요. 병마다 향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향이지? 약간 쓴내가 나는데? 아 그러면 타바코 향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 담배. 특이한 향을 조금 섞어놨거든요. 안녕하세요. 체험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과학공학 소재로 재밌는 작품을 만드는 킥프리라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이 향수를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여기 시작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피곤해. 당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향수의 이름은 아로마테라피이며 이 향수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즈, 일랑일랑 이렇게 성분들이 다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퍼퓸 베이스가 담기면 조금 이따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향이 딱 올라왔고요.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드세요? 잠깐만. 들어간 것들이 다 좀 좋아하는 향이에요, 평소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향수의 이름은 산들바람이며 이 향수는 당신을 편안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가 줄 부드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향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향수의 이름은 행복한 날들이며 함정 있나요? 함정? 저기 타바코가 있고요. 타바코도 의외로 좋아요. 잘 먹으면. 오늘은 간만에 외근이고 사무실 출근을 안 해서 기분이 좋아요. 잘했어요. 향수의 이름은 행복이며 이 향수는 당신이 세상의 정상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평온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압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 길게 말하네. 향수의 이름은 백일몽이며 이 향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름날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것이며 성분들도 이 AI가 다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 백일몽도 여러 종류의 백일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성분들이 갖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지금? 줄이 이제 원형으로 지금 돌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놀랍다는 반응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 보통 AI 하면 뭐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말을 하거나 뭐 그 정도인데 저희는 향수를 AI가 제작을 해주니까 그 포인트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신기함을 준 것 같습니다. 위에 제목 뽑아주는 거는 사실 할 만한데 성분까지 뽑아준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름이 나무신데? 힙을 영상 맨날 보는데 자막에 나무 뜰 때마다 휴식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과 휴식입니다. 아, 휴식과 휴식. 네. 아, 아까 그 자연어 처리한다고 하셨나요? 아, 네. 개발자. 대학원생. 진짜 휴식과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네요. 제가 피곤하다고 했더니 밤에 릴렉스 할 수 있는 향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 뿌리는 향이 아니긴 해요. 아 진짜요?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향수라는 게 보통은 취향이 확고하고 한번 그 취향이 있으면 잘 안 바꾸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분이나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추천해 주니까 고집하는 그런 향이 아닌 그런 걸 새롭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같아요. 설명도 그렇고 향료의 비율까지도 0. 몇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데 그 퍼센트 단위까지도 API가 다 만들어줍니다. Hello. Hello. May I? Sure. How's your day so far? It's been great so far. How was your day?
Today is a big conference and seeing many entrepreneurs around. Feeling excited. It's never 향수의 이름은 달콤하고 차분함이며 Oh w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줄이 계속 길어졌다 줄어졌다 하니까 저희 앞에 통제하시려고 생겼어요. 와, 우리만 줄이 있어, 우리만. 행사의 메인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이 돼버렸어요.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좋아요. 뭐야 이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재정비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운영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쪽에 세션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닫아 놓으셨대요. 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좋네요. 기분이. 아, 우리가 잘 만들긴 했나 봐요. 성공적으로 전시를 한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그 손님이 계실 정도로 아 저희 부스에는 아직도 손님이 계세요. 고급 향수집에서 나는 향 같다라는 말도 있었고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설문을 받았대요. 저희 전시가 제일 좋았다라는 설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몇 병이나 나갔을까요? 프린팅하는 용지가 있는데 200몇십 장이 되거든요. 용지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0명 이상 향수병을 가져가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지금 저희 때문에 내일은 줄을 체계적으로 세우시려고 이걸로 장사하냐고 파냐고 물어보시는 말이 많았어요. 뭐 팝업스토어 열 생각 있냐고.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작품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고 AI가 추천을 잘 해줄까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맡았을 때도 좋은 향을 AI가 만들어준 것 같고 하드웨어도 이번에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역대급으로 몸이 고생하는 프로젝트였지 않았나. 하지만 너무 재밌었던